안녕하세요. 더치형아이커 더치입니다. 아, 오늘 제가 온 곳은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는 현재 떡강이 폐교예요. 우리 방송을 만약에 쭉 보셨던 분들은 아, 떡강이 폐교가 어떤 폐교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아신 분들은. 시간이 지금 한 7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 시간에 여기를 왜 왔냐. 우리가 보통 그 생방송을 하게 되면 거의 새벽에 들어가거든요. 1시, 2시 뭐 이 정도. 뭐 빠르면 한 12시에 들어갈 때도 있고, 초저녁에는 여기에 혹시나 초저녁에는 귀신이 존재하나. 그리고 얼마 전에 이코리가 여기 떡강이 폐교를 왔다 간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레전드가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와봤고, 지금 현재 제가 들고 있는 카메라는 소니 렌즈인데 200에 600 렌즈입니다. 혹시나 여기는 공간이 길다 보니까 혹시 귀신이 나오게 되면 이걸로 따로 이렇게 해서 귀신 모공까지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 렌즈예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온다, 야. 여기가 떡강이 폐교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징해불구마, 진짜 간만에 온다. 혹시 요렇고 초저녁에 왔을 때 혹시 귀신이 나온가 어쩐가 한번 가봅시다. 지금 시간은 정확히 7시 반이에요. 와, 근데 나무 징하게 크다잉. 이렇게 이 시간에 온 거는 또 처음이다, 야, 여기가. 와, 기억난다, 야. 예전에 오면은 여기 지금 위에 여기 항상까지는 아니고 지금 귀신들이 저기 위에서 항상 내다보고 있고 그랬었는데. 아, 이번에 진짜 뭐 레전드 하나 나왔으면 쓰겄다. 여기 폐교가 진짜 한 7, 80년 된 것 같아요. 징하게 오래된 학교예요, 여기가. 그리고 이 안에가 산속에 있어. 와,
너무 이런 시간이 왔나? 특이하게 뭐가 정확히 없네. 여기 보면은 건물이 하나 더 있거든. 거기로 한번 가봅시다. 와, 오. 오, 다 무너졌다. 어? 아, 맞아. 와, 이거 아직도 있네. 와, 무너질 것 같다, 야. 이거. 와, 내가 머리 수술하고 난 뒤에. 진짜 기억이 많이 안 나긴 하다, 야. 막상 본 게 기억이 나요, 이제. 그래, 그래. 아, 맞아. 예전에 우리 여기서 방송할 때, 아, 새벽에 여기서 기도 드리는 여자가 목격이 됐었거든. 지나간 것 같지는 않고. 와, 진짜 오랜만에 보네, 근데. 금방 다 쓰러지겠다, 야, 이게. 오호, 아이고, 아이고. 아따, 귀신이라도 혹시 나오면 대화라도 한번 해볼라 했더만. 자체적으로 없어, 지금.
있네. 아니 이 코리가 여기 와갖고 아니 레전드 뽑았다는데 나는 왜 레전드가 안 나와요? 아이 구신아, 아유, 아니 나도 좀 뭐 좀 하자. 아니 노잼 방송 내버렸잖아 지금. 아이 좀 나와봐야. 어딨냐? 아, 나 아직 이것들 한참 자고 있을 시간인가? 한참 자고 있을 시간인가? 없죠. 저기요. 아니 좀 내가 나왔으면 좀 와봐라. 좀 이거 와다 진짜 환장하겠네. 아 뭐요? 나도 좀 뭐 좀 이렇게 좀 뽑으려고 왔는데 안 나와보네. 아니 그럼 내가 오늘 장비도 짱짱하게 해서 갖고 왔더만은 아니 카메라 렌즈 졸라게 큰 거 갖고 왔단 말이야. 너 그거 이쁘게 찍어주려고. 안 나오냐? 오염에 징한 그. 아따. 아여. 혹시 너 그 이코리가 왔다 간 뒤로 눈 시력 베레브라고 어디 아예 그냥 여기 너 그 터 버리고 도망가 버렸냐? 응, 응. 아, 그랬다네, 귀신이. 응, 그랬다네. 급하게 저한테 삐삐 왔어요. 네네. 맞습니다. 와, 나 진짜 안 나와보면. 나는 또 뭐야, 지금. 에이씨. 자, 가봅시다. 까꿍. 안 나와. 안 나올래. 오빠 왔다. 오빠 왔다. 아니, 뭐 잘못 들었나, 방금? 문 대답 소리 안 들렸어요? 문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오빠 왔다. 아, 방문 깊어 부럽고. 없어. 아이, 너가 안 나오면 나 그냥 간다, 아이. 아이씨. 아, 여러분들, 아, 노잼 돼버렸네요. 아니, 나도 좀 뭐, 레전드 좀 뽑으려고 왔더만은, 옷이 안 나오네. 아니, 이 코리가 뭐, 만만해갖고, 이 코리만 오면은, 너희들 건들고, 오바야는 좀 너무 쎄? 어? 오바야는 너무 좀 센 거 같아? 그래서 안 나오냐? 뭐 이코리만 가보면은 뭐 맨날 구신 나오더만은. 자 우선 나가보도록 할게요. 뭔 기운도 없어. 아무 기운도 없어. 근데 학교 자체는 왔다 진짜 오래됐긴 오래됐다. 이번에도 무시 실패네요. 오빠 간다. 잘 있어라. 간만에도 이코리가 왔다 간 뒤로 구신들이 다 떠나본 것 같아.
어, 뭔 소리야? 발자국 소리? 동물인가? 낙엽 밟은 소리. 나 지금 이렇게 있는데. 뭐 낙엽 밟은 소리 들렸잖아. 뭐 소리 들리잖아. 뭔 소리 안 들려요? 여기서 뭐 내가 뭐 밟아갖고 뭐 소리 들릴 것이 없어. 뭐 제발 귀신이여라. 아, 나 간만에 좀 귀신하고 쫄깃하게 좀 대화 좀 나눌라 했더만은. 야, 너. 땡땡 소리 뭐냐? 나 나갈라 한 겨니 여가들이 뭐 장난질하네? 이 앞쪽에서 나왔어, 방금. 분명히 종소리가 더 땡땡 소리가 들렸는데. 아니 나 가리 말이. 아니 좀 있으면 좀 나와봐야. 징해 죽겠네. 징한 그. 오씨 오씨 좋아 좋아. 어 뭣이 입질이 온다야? 방금 소리 들은 사람 뭣이 입질이 와? 아, 나 갈라 했는데. 뭔 소리가 들린디? 이게 뭐 고양이나 동물들이 지나가면서 했던 소리는 아니여. 아니 나도 짬밥이 있제. 동물 걸어가는 소리 낙엽 밟은 소리하고 완전 틀렸거든. 와 이거 질질 끌기 싫은데. 빠르게 치고 빠지고 싶은디. 안 나올래? 진짜 간다. 여러분들, 내가, 기운이 없다고 말은 했잖아. 지금 이 정도 기운은 조금은 있긴 있거든.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있다 한 거는 무엇이냐? 잡기 잡기. 짝기. 그 정도 기운은 어딜 가나 다 퍼진 그런 기운이라 그냥 없다고 한 거거든. 큰 기운은 없고 그냥 장난질만 하는 것 같은데. 봐봐 봐봐 봐봐. 또 들리잖아. 톡톡톡 소리 방금. 장난질만 해, 장난질만. 요런 귀신들은 거짓 모습을 안 나타내요. 요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톡톡톡 소리만 내고
내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거든. 대한민국에 존재, 대한민국이 아니지. 대한민국이란 거. 전 세계에 있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은 귀신의 소리를 누구나 다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자연의 소리다. 요렇게 넘기고 했던 것 뿐이지. 물론, 자연의 소리도 있었지. 뭐, 쬐끄만 뭐 소리 난다고 해가지고, 요거 귀신이에요. 요것이 아니라잉? 이거는, 수줍음 많네. 수줍음이 많네. 그냥 자기. 여놈, 요런 애들은 절대 모습을 안 나타내. 자,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하고, 좀 밋밋하게 방송이 됐는데, 열심히 한다는 것만 좀 알아주세요. 자, 이만 또 치었습니다.